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공부할 때 모르는 건 알고 넘어가라. 예, 맞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넘어가라.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차이가 나냐? 첫 번째는 등급에 따라서 보시면, 자, 모르는 건 알고 넘어가라. 상위 등급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상위 등급은. 알고 넘어간 건 상위다. 자. 그러면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하위 등급이야. 왜? 모르는 거 얽매여가지고 공부를 안 해요. 그거 모른다고. 그 다음에 이거 모르는 게 헤매느라고 뒤에 거 공부하면. 자,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알고 넘어가라. 이게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두 번째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 이걸 알고 넘어가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위 등급은. 그러니까 시간이 뭐라고요? 충분하다. 자, 뭐 나중에 알게 됐으니까 또 보고 또 봐. 하이 등급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서 더 쉬운 거, 맞을 수 있는 것부터 공부해야 되는데, 이 어려운 거 하나 얽매여갖고 쉬운 거 다 포기해버리면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요. 또 3번, 양이에요, 양. 자, 알고 넘어가라. 그 양이 됐는데 그 분량을 봤을 때 알고 넘어가는데 이건 조금이에요. 조금 몇 개 안 되니까 이건 충분히 알고 넘어가야지. 예? 나중에 이걸 또 하진 않을 테고. 근데 이건 뭐라고요? 양. 양 자체를 이거는 적은데 이거는 많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읽어보면 스스로 터득할 게 있어요. 쉬운 거는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데 모르겠다고 설명해주세요. 공부를 안 나가잖아요. 자, 다음에는 목표예요, 목표.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알고 넘어가라. 아, 그러는데 이걸 내가 맞춰야 돼요, 꼭. 맞춰야 되는데, 맞춰야 돼. 이걸 맞춰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냥, 몰라도 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천천히, 그냥 보고 남아가. 그러면 이거 뭐라고요? 4점짜리예요. 포기해야지, 지금은. 2점, 3점짜리 언제 맞출 거야? 이거 포기하고, 나중에 알게 될 거야. 2점, 3점 알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저 다섯 번째로, 그럼 봐, 알고 넘어가라.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건 알고 넘어가야 그 다음 거를 공부하고 그러죠. 기본적이니까. 기본적인 거 핵심이 되는 거니까 해야죠. 이게 수준에서. 요거 하나를 알아야 전체를 다 통과를 해서 쭉 뚫리지. 그러면, 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응용되고 복잡한 거예요. 응용되고 복잡한 거. 기본을 알아야 네가 하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이거 기본 다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다 다르네요. 상황에 따라서. 이건 상위 등급. 이게 상위 등급. 이것도 상위 등급. 목표는 뭐라고요? 이거는 높은 등급. 이건 높은 등급이네요. 이거는 낮은 등급. 낮은 등급. 낮은 등급. 낮은 등급. 낮은 등급. 자, 그러니까 어떤 때에는 알고 넘어가야 되고 어떨 때에는 나중에 알게 되고 이걸 어떻게 맞춰요? 도대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봐야죠, 기본을. 자, 어떤 애가 문자 왔어요. 쌤, 총정리를 10번 어떻게 봐요? 이게 본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알고 넘어갈 걸 추린 다음에 다시 봐서 요거를 또 추린 다음에 다시 봐서 이렇게 줄여가는 거 아니에요? 줄여서 다시 보고 이렇게 봐야 되면 이거는 지금 알고 가야 되지만 이거는 나중에 또 복습할 거잖아요. 반복하고 복습. 반복하고 복습할 거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거고 여기 알아야 될 것은 일단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 이렇게 줄여가는 공부를 하고 반복하는 공부를 안 하고 한 번에 끝나고 마지막 부분이다. 공부해 뭐라고요? 마지막 부분이다. 그럼 알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시험 틀리지. 근데 지금 반복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 번 반복하면 알게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공부법이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부법이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공부법 없습니다. 인생 공부법 없어요. 네가 식당을 하던, 네가 뭐를 하던, 네가 예술가를 하던, 공부법은 없지만 학습법은 있어요. 단계. 지금 학생이 지금 고민하는 거는 단계에 맞는 내 공부법이잖아요. 이거 A4 40장으로
쭈루루룩 공부법 녹화한 거 첨부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화쌤입니다.